혹시 너 아직도 이런 삥 뜯고 다닐 것 같은 이런 메이크업 하고 있는 거니? 오늘 이 제이미가 아주 맛있게 세미 스모키와 음영 메이크업 어딘가에 있는 메이크업 기깔나게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아주 강한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인상 진해보일 거면 분위기 있게 진해줘보자 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이번 2023년 FW 메이크업은 옷이 전체적으로 다 차분해지고 페미닌해지고 분위기 있어지고 색감도 다 차분해지잖아요. 또 올드머니도 유행하다 보니까 블링블링 키치키치 메이크업이 유행했던 지난 여름과는 달리 좀 더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미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 가을에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유행을 쭉 유지해오면서 이번 가을에 유행하는 옷 스타일에 맞게 좀 더 차분한 세미 스모키와 그 음영 메이크업의 어딘가 그 사이에 있는 분위기 있는 그윽한 메이크업이 대세를 이룰 것 같거든요. 제가 먹여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미우들은 요 밑에서 입을 벌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팁 들어간다! 입 벌려! 제가 스킨케어는 다 해왔으니까 베이스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몇 개 깔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베이스 단계에서 제가 저번 스모키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귀가 터지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다크서클은 꼭 가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요즘 잘 쓰고 있는 디어에이 팔레트 피치퍼브 색상 사용해서 커버를 좀 해주고 다음을 쿠션을 올릴 거예요. 다크서클은 항상 이 다크서클의 제일 핵심 부분 있죠. 눈밑 바로 컨실러를 깔아버리면 안 되고 다크서클이 가장 진하게 올라오는 부분을 공략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베이스를 올려주는 건데 저는 여름에 해줬던 베이스 메이크업처럼 피부 막 톤업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최대한 차분하게 본인 톤에 맞게 커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밝은 호수를 사용하기보다는 다 죽어가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로 음영 들어갈 부분 간단하게 유분감 싹 정리해줄게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아방가르드하지? 잠깐만요. 가발이거든요. 네, 쉐딩을 해볼 건데 쉐딩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꿀팁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쉐딩 먼저 해줄 건데 요거는 에뛰드 제조명이고요. 요거는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는 필리밀리 코쉐딩 브러쉬입니다. 이거 꿀템이에요, 꿀템. 좀 더 정교하게 해줄 수 있어. 우리 진한 음영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코쉐딩까지 뮤지컬 배우처럼 해버리면은 내 50m 반경 앞에 있는 이 마무개가 저를 볼 때 눈을 못 마주치고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차곡차곡 코쉐딩을 올려야 되는데 눈썹 앞머리서부터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두덩이에 음영 넣을 거잖아요. 눈두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둥글게 들어와가지고 코쉐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끝 터치해주고 콧망울도 코 벽이랑 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쉐딩 연결해주시는 거. 코쉐딩 지금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정하고 싶어질 거란 말이죠. 100%야. 그냥 어차피 손 또 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쉐딩 길만 샥 열어놓고 빠지세요. 하지만 턱 쉐딩은 졸라게 치는 거지. 저보다 키가 한 50cm 더 작은 사람 아니고서 제 턱 밑을 정중앙으로 바라볼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사실 엄청 칠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클렌징할 때 여기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싹 닦아내거나 화장솜으로 싹 닦아내면 어 굿모닝아 화장솜이 까매져 있단 말이야. 무슨 연탄 바른 애 같이 턱 안쪽까지 살짝 윤곽 그림자를 내주는 거죠. 이제 좀 그림자를 얼굴에 넣으니까 삶은 달걀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아이메이크업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아이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눈 언더 칙칙한 부분은 커버해주면서 그래도 이 애교살이 샥 올라와 보이도록 컨실러로 좀 잡아줄게요. 컨실러 스틱 요즘 많잖아요, 시중에. 그런 걸로 그냥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처럼 언더 샥 살려놓고 속눈썹 부분에 특히 착색된 기찻길 있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그래요. 저 여기는 항상 진한 음영 메이크업 할 때 여기 커버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착색된 부분. 이런 게 세월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 그동안 많이 울었나 봐.
자, 이렇게 눈에 애교살 만들어주시고 다시 쉐딩으로 돌아와서 언더 음영을 한번 잡아가지고 여기가 내 눈구녕의 애교살 라인이다 영역 표시해주시는 거예요. 진한 음영 들어가기 전에 내 얼굴과 내 눈과의 경계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자, 이때 우리 똥손들 제발 아이라인이나 뭐 펜슬 종류로 이렇게 그으시지 마세요. 쉐딩으로 자연스럽게 일단 경계선만 그려놓는 거예요. 오늘의 팔레트 클리오 신상인데 뮤트 라이브러리 컬러고요. 올리브영에서 주문했어요. 제돈 재산입니다. 컬러들이 그라데이션이 쫙 알아서 잘 돼 있고요. 이 호수는 쿨톤이 가을 메이크업하기 너무 좋은 그런 음영 컬러들로 뭉쳐있고 똥손분들이 알아서 차곡차곡 쓸 수 있게 나왔어요. 원래 이런 컬러들의 섀도우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정도의 컬러들입니다. 자, 이제 음영을 넣을 건데요. 음영감이 있는 컬러들 섞어서 눈의 음영 제대로 잡고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섀도우에 묻혀주시고 나서 한번 손등을 팔레트로 사용하셔서 여기다가 블렌딩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시는 거 추천할게요. 음영 차곡차곡 올려야 돼요. 진하게 올리려고 하면 무조건 퀭해집니다. 브러쉬 딱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쌍꺼풀 라인 제일 깊은 부분부터 위로 펼쳐가면서 눈의 음영을 1차적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넓은 범위에 지금 안 칠할 겁니다. 다 풀어줄 거거든요. 한 겹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도 모자라다 그제서야 한 번 더 깔아주시는 거예요. 눈끝은 옆으로 늘려주세요. 이 음영 컬러를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이렇게 깔아줬다면 이제 이렇게 훌렁훌렁한 브러쉬 있죠? 조금 더 베이스에 넓게 깔기 좋은 연한 음영 컬러 있죠? 요 컬러로 쌍꺼풀 라인 위쪽서부터 눈두덩이 범위를 살짝 넓혀주는 거예요. 왜 진한 컬러 먼저 까냐면 진한 컬러들이 연한 컬러 먼저 올리고 나서 깔려지게 되면 색감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거든요. 발색력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음영감 있는 메이크업 할 때는 진한 음영 먼저 깔고 블렌딩으로 펴서 경계선을 이렇게 없애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게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눈 언더에는 밑에 있는 모브 음영 컬러 있잖아요.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언더에 깔아줄게요. 여기 특히나 눈 언더 같은 경우에는 다크서클 때문에 착색돼 있는 분들도 많고 자칫하다간 저런 탁기 있는 컬러를 여기다 바르면 다 지워놓은 다크서클이 다시 생긴 것 마냥 다시 퀭해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뿔그리한 음영 컬러로 눈 언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알 브러쉬나 조금 더 이렇게 조그만한 브러쉬들 사용해서 이번엔 이 모브 컬러랑 눈두덩이 위에 발랐던 컬러 섞어가지고 삼각존 음영 샥 깔아줄게요. 눈 위쪽이랑 연결해주시면서 삼각존 터치해주시고 눈 음영을 언더 애교살 라인 그려준 부분까지 끌고 내려와주세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한 브러쉬로 조금 더 과감하게 진한 음영 컬러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한 컬러들은 연한 것들보다 뭉치기가 쉬워요. 꼭 손등에 한번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고 다시 한번 쌍꺼풀 라인 깊게 음영 한번 싹 그윽하게 넣어줄게요. 딱 거울 봤을 때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끝부분? 이 끝부분도 살짝 뭉친 거잖아요? 여기보다 진함이 다르죠? 진하기가. 밝은 컬러들 사용해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포커페이스 유지한 채로 풀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짜 조그만한 브러쉬 있으시면 좋아요. 약간 끝이 뾰족하죠? 동공 끝까지 살짝 라인감을 샥 진하게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라인 그릴 때 아이라인의 끝부분 있죠? 음영을 동공 가운데까지 이렇게 살짝 끌어와 주시는 거예요. 이때 절대 강하게 진하게가 아니라 음영감을 주듯이 끌고 오주시고 중요한 거는 눈끝 점막 있죠? 여기 부분은 건들지 않고 살짝 떼서 가지고 오세요. 뭔가 연한 것 같으면 브러쉬 많이 털어내서 한 번 더 차곡차곡 쌓는다 있죠? 한 번 더. 언더 삼각존 발라준 브러쉬 있죠? 요걸로 삼각존 부분 블렌딩. 이렇게 해주시고 눈매를 좀 앙큼하게 위로 올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컬러, 미들 컬러 사용해서 많이 털어내가지고 눈 뒤쪽 음영을 이렇게 끌어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세미 스모키나 스모키 메이크업은 블렌딩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조절과 블렌딩. 자, 아이라이너는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에서 새로 나온 컬러고 헤이지 브라운 컬러예요.
쿨톤에게 알맞는 그 웜기가 좀 빠진 붉은 브라운이고요. 근데 음영이 깊게 들어갈수록 눈의 라인감은 또렷하게 잡아줘야지 눈이 퀭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한 아이라이너보다는 컬러감이 진한 아이라이너로 점막에 얇게 그려주시면 돼요. 볼드하게 주는 거는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서 쌍꺼풀이 얇으신 분들일수록 많이 얇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 뒤쪽은 조금 두껍게 빼서 눈끝 라인 그려줄 준비를 할게요. 이 눈끝 라인은 붓펜 라이너로 빼는 게 낫더라고요. 자, 이제 긴장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이제 이 아이라이너를 제일 진한 컬러로 블렌딩할 시간이 왔는데 이때는 이제 진짜 양 조절과 스킬이 좀 가장 중요해지는 시간? 조심조심해서 발라줘야 돼요. 팔레트 중에서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생활 브러쉬에 묻혀서 손등에 한 번 더 매기고, 근데 손등에 먹여줄 때 좀 이렇게 골고루 브러쉬를 돌려가면서 브러쉬의 모든 면에 섀도우가 잘 먹어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균일하게 안 뭉치고 발리거든요. 아이라인 그려준 부분 건들건들 해주세요. 눈 깊은 부분부터 음영감이 샵샵샵샵샵샵 쌓이고 올라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슬며시 눈꼬리 라인을 싹 만들어주세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미스모키 느낌이 잘 나오거든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여기 동공까지 또 라인을 살짝 끌어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눈두덩이 중간 요 정도에 깔아줬던 음영 컬러 있죠? 살짝 눈에 개슴츠레 떠가지고요. 눈 중앙 부분을 살짝만 블렌딩 해주시는 거예요. 그윽한 음영을 만들어 놓고 속눈썹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모키 메이크업에서 속눈썹을 안 붙이거나 마스카라를 안 한다면 이렇게 그냥 퀭한 메이크업이 될 수 있는데 속눈썹을 붙이셔야지 진짜 딱 아이 메이크업의 활용점점이라 그래야 되나? 속눈썹 붙이시기 전에 아까 사용한 총알 브러쉬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상태로 눈 앞머리까지 살짝 눈 음영감을 이 점막 위주로 주시는 거예요. 다표 바르는 게 아니라 눈동자에 내 브러쉬가 달랑말랑하게요. 제가 까먹었는데요. 속눈썹 붙이기 전에 펄 섀도우 하나만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클리오에서 기획 세트로 팔레트랑 같이 준 낫게 섀도우인데요. 이것도 따로 구매하실 수 있더라고요. 살짝 그레이시한 베이지 컬러 느낌? 눈 살짝 떴을 때 막 전체적으로 펴바르는 게 아니라 눈 뜨면 보이는 눈 중앙에다가만 살짝 올려서 텁텁함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탁기가 섞인 컬러를 막 쌓기도 했고 음영감이 진한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칙칙해 보이고. 그거를 요 섀도우로 살짝 줄여주는 거지, 그 느낌을. 아이미 속눈썹 V32 이렇게 낱개 속눈썹이거든요. 요 속눈썹이랑 코링코 필터 속눈썹 잘 조합해가지고 속눈썹을 좀 총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낱개 속눈썹을 먼저 하나 이렇게 붙이고 이 옆에다가 코링코 필터 속눈썹을 옆에다가 총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반복해가지고 짜라락 붙이도록 할게요. 이제 속눈썹 붙이고 왔고요. 애쉬 블랙 컬러의 펜라이너로 눈꼬리를 그려주셔야 돼요. 눈꼬리 필수입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위로 올리시거나 내리시면 되는데 사실 스모키에는 그냥 얇고 깔끔하게 살짝 위로 빼는 게 이쁘거든요. 라인감이 두꺼워지지 않게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언더 메이크업을 제대로 해줘야지 아이 메이크업의 완성이거든요. 지금은 약간 덩싸다만 느낌? 투쿠에서 새로 나온 아이라이너인데 모브 뮤트라는 컬러예요. 모브 색깔의 진한 아이라이너 색상이거든요. 눈 아래 점막에 살짝 다 칠해줄 건데 블랙 색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눈 삼각존 부분은 아시죠? 일자로 빼는 거. 그냥 이렇게 내비둔다면 하수예요, 하수. 우리는 고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 팔레트에 이 컬러를 컬러랑 섞어요. 라인감을 풀어주면서 눈 밑 음영을 조금 더 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의 세미스모키 농도를 더 짙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눈 끝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라인감이 있으니까 미들 컬러, 음영 섀도우들로 라인감이 아이 메이크업에 잘 녹아들 수 있거든요.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라인감이 싹 풀려있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메이크업 해주셨으면 거의 다 했는데요. 애교살 살짝만 칙칙함 없애볼게요. 중안부가 원래 이렇게 잘 커팅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밑 음영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또 요 정도에서 멈추시면 되는데 저는 또 까마귀라 까까악 펄땡이 눈 가운데 동공 밑에 올려줘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동공 밑에 한번 이 펄땡이 쓱 올리도록 할게요.
넓게 펴 바르지 말고 애교살 메이크업 하듯이 전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스모키 느낌 사라지면 안 된단 말이지. 코링코의 속눈썹 붙여서 오도록 할게요. 눈 가운데서부터 위치 잡고 붙여서 한 5개 정도? 짠!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 끝이 났습니다. 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블러셔는 두 가지 컬러 섞을 건데 약간 너무 쿨톤에게 잘 맞는 이 VDL의 페이보릿 라벤더, 그리고 약간 말린 장미, 이건 좀 웜톤 컬러거든요. 네이밍의 헤일로 두 가지 섞을 거예요. 두 가지 컬러 섞어서 무조건 양 조절해준 다음에 눈동자 아래서부터 살짝 바깥쪽에 먼저 두들기시고 안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눈밑이랑 살짝 이어지게 살짝 눈밑 아래까지 펴발라주시고, 블러셔 양 조절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꿀팁인데 파우더 팩트랑 섞어가지고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양 조절이 쉽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번들거리는 부분 잡고 코 쉐딩 한 번 더 리터치. 눈의 음영이 진해지면 상대적으로 코 쉐딩 이런 것들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립을 먼저 바르고 눈썹 하이라이팅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립 펜슬로 입술 외곽을 잡아줄 건데 오늘 립 펜슬은 릴리바이레드 싱긋싱긋. 요거는 살짝 이렇게 모브빛이 돌더라고요. 얘로 먼저 립라인 정리해주신 다음에 립 쉐딩 스틱 있죠? 요걸로 한번 외곽을 더 정리해줘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약간 차분한 모브 립을 준비했어요. 비건 슈퍼라는 처음 보는 브랜드 립이에요. 연하게 발라놓고, 내가 이번에 진짜 예쁜 모브 컬러의 글래스 립을 발견했어요. 되게 예쁜 광택감이 도는 이런 립이거든요. 위에다가 깔면 딱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살짝 얇게 바를게요. 오늘 립 레전드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탁기가 도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이제 눈썹은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애쉬 그레이 컬러의 브로우 펜슬이랑 GBH 브로우 펜슬 애쉬 그레이예요.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토프 베이지 컬러.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지 컬러로 눈썹 중앙부터 눈썹 앞머리 부분 꼼꼼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용했던 쉐딩의 연한 컬러 있죠? 눈썹 앞머리 부분 블렌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짱구 눈썹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쉬 그레이 컬러로 눈 뒤쪽을 좀 그려주는 거죠. 모의 결을 살려가지고. 자, 눈썹 느낌 요 정도도 괜찮긴 한데 저는 아이브로우 카라로 톤업 시키는 편이긴 합니다. 하이라이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글린트의 피치문 쿨톤에게 잘 맞는 차분한 컬러의 하이라이터로 살짝만 밝혀주세요. 광대 살짝 쓸어주면 약간 피부에서 올라오는 광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우! 오늘 메이크업은 제이미 개인적으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뽑혀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다니까 지금. 아무튼 우리 미우들도 저처럼 그윽한 메이크업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메이크업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주셔 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포유 담당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다음에도 또 와줘.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